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이 헌법 규정을 초월하여 무소불위의 특권과 세도를 부리는 특권층이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5.18 유공자들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갈취하다가 호의호식하고 각종 국가시험에 5 내지 10%의 가산점을 받고 지금의 화폐 단위로 수십억 원씩의 일시금을 받은 후 매월 많게는 420여만 원의 연금을 받고 의료비, 학비, 교통비, 공공요금, 주택청약보장, 은행대출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황금수저 귀족 집단인 것입니다. 5.18 폭도를 유공자로 대우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물러난 노태우였습니다. 1989년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5.18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6일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0년에 5월 18일 보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224명, 이들의 지출한 총액은 당시 화폐로 1,43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화폐로 따지면 1조 내외의 큰 돈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은 2,224명은 사망자 154명, 행불자 38명, 상이후 사망자 72명, 상이자 1,899명, 성격이 애매한 기타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 2,224명이었던 5.18 유공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43명이 더 폭증한 것입니다. 상위자 756명이 새로 생겨났고 성격이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1,062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392억 원이 추가 지불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47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상위자가 갑자기 211명으로 늘어났고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231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행불자가 17명 더 늘어났습니다. 모두 280억이 더 지불되었습니다. 1998년 현재 5.18 유공자는 3,863명이었고 이들은 사망자 154명, 행불자 65명, 상이후 사망 94명, 상이자 상속 3,04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지급된 국고금은 이른바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익 세력은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2년 이른바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대한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 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보상금 외에 생활지원금,
위로금을 더 얹었고 산출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마음껏 퍼주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이 기존 보상금의 2.4배나 되었습니다. 1억을 받았던 사람이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5.18 유공자 집단은 해마다 풍선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634명, 2017년 지금이죠. 5,76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인 2월 22일 광주시는 권노갑, 이홍평 전 국회의원, 유흥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입니다. 177명을 무더기로 5.18 유공자 집단에 편입시켰습니다. 여러분, 한화갑, 이해찬, 권노갑, 추미애 등이 무엇 때문에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 5.18 유공자는 누가 선정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독립유공자, 6.25 유공자, 4.19 유공자, 베트남 유공자, HIV 유공자, 5.18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하는 반면 유독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이 선정합니다. 광주경찰과 광주시청 공무원이 조사해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광주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5.18 유공자를 선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광주 사람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야말로 지나 개나 5.18 유공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고 한심한 것은 광주시장이 유공자를 결정하고 유공급수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토스받아 혜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고 대한민국 위에 광주시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경제 10대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광주가 다스려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묻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이 나라에 무슨 공을 쌓았습니까? 북한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구 총질을 하다가 죽고 다친 북도들이 5.18 유공자라는 것입니다. 광주 폭동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연구 내용들을 보면 광주 시민들은 무슨 종류의 시위대든 시위대를 형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죽고 다친 사람들은 시위대열에 있다가 죽고 다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날랜 솜씨에 현혹되어 분화비처럼 부화내동하다가 죽고 다쳤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첫째, 그 80% 이상이 10대, 20대의 개념 없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80%는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맞아 죽고 찔러 죽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총상 사망자 116명 중 75%에 해당하는 85명이 북한군이 소지한 카빈총에 사망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모든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을 가지고 광주 시민 85명을 정말로 쏘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은 자기 시민을 쏘아 죽인 폐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광주 시민을 총으로 쏜 사람들은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아니라 북한의 특수군이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지만원 박사님께 감사의 예를 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해서 광주 사람들은 지만원 박사님을 광주로 끌어가면서 린치를 가하고 이제까지 17년 동안 소송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에 의하면 5.18 최고 유공자는 정동연, 박남선, 윤한봉, 김종배, 윤상원, 정상용, 허규정, 김상집, 윤성루 정도입니다. 정동연은 5월 17일 밤중에 잡혀갔고 5.18의 영웅으로 알려진 윤한봉은 5.18 이전부터 조급증락에 피신하다 철룡이 형이 사는 성북구 삼양동 빈민촌에 숨어있다가 1981년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 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북한군이 설치되던 5월 18일부터 24일 밤까지 각자 도생 원칙하에 이리저리 숨어 지내다 5월 25일 저녁 때에야 도청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광주 폭동 현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숨어 다니다가 북한 특수군이 도청을 벌인 그 다음날 어슬렁거리며 한 사람씩 도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계엄군과 결사항전을 하겠다 발표해서 5월 27일 진압작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5월 24일 북한군이 광주시에서 설치할 때에는 그림자조차 안 보였던 사람들이 겨우 5월 25일 호기심으로 한 사람씩 도청에 들어가 5월 26일 하루 동안 일일 천하를 누린 후 27일 새벽 두서 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고 최상의 5.18 유공자라며 엄청난 대우를 받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작전을 마치 자기들이 주도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민주화의 기적을 일군 영웅들이었다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군 기동타격대는 5월 26일 아침에 구성되었습니다. 그 기동타격대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9살 구두공이었던 윤성루였습니다. 그 애송이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5.18 최고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무슨 국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5.18은 순전히 북한 특수군이 저지른 국가 전복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특공 작전을 마치 광주의 민주화 시위대가 이룩한 성과인 것처럼 사기를 쳐서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해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기에 근거해서 수십억 일시금을 받고 10% 가산점 받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밝혀라! 밝혀라! 무슨 사기를 쳐서 유공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대국민 범죄 행위들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실상이 드러나면 5.18은 광화문 거리에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법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밝혀라! 국민 여러분, 이 더러운 나라,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바로잡아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밝혀라! 제가 구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공개하라! 5.18 유공자 공개하라! 공개하라! 5.18 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 폐지하라! 5.18 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 폐지하라! 5.18 유공자 공적 조서 밝혀라! 밝혀라! 5.18 유공자 공적 조서 밝혀라! 밝혀라! 439 진상 규명하라. 청주 유골 439 진상 규명하라. 5.18 진상이 밝혀지는 날 종북은 척결된다. 5.18 진상이 밝혀지는 날 종북은 척결된다. 척결된다. 예, 우리 지금이 대표도 건강하라고 건강을 위한 함성 5초간 출시! 예, 저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지금이 대표도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바로 음악 한 곡, 바로 또 테러스.